연일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며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쪽방에서 냉방기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겐 집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청주. 89살 이율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쪽방의 온도는 33.4도로 바깥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불까지 껐습니다. 그냥 이제 이거 켜놓고 그냥 머리 아프고 그래서 개부름을 먹으면 이제 좀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주 안 먹으면 못 견뎌. 말도 못하게 더워. 아이고. 전기세 걱정에 선풍기 돌리기도 겁이 납니다. 78살 오덕근 할아버지는 이제 밤마다 찾아오는 열대야가 두렵습니다. 밤에 나가서 사오하고 돌아가서 누우면 한 2시간 떨어지고 또 사오하고 한 4시간 자면 많이 자요. 농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야 하는 농민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 이렇게 냉방 시설이 없고 바깥보다도 온도가 높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기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기 때문에 주로 뭐 새벽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량이 많으니까 뭐 부득이하게 10시, 11시, 12시까지.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 가운데 5분의 1 가까이는 집과 작업장 같은 실내에서 발병했습니다. 폭염을 피할 곳조차 마땅하지 않은 이웃들에게는 더욱 힘겨운 여름나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